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앞을 가로막는 홍해바다, 뒤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 피할 곳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는 가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학으로 인하여 고민하십니까?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 문제나 부부관계의 불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영원한 복음의 권정행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뀔 수 있습니다.